어서와, 어서와. 나왔어요. 시간 잘 맞춰왔네. 아, 그치? 잘했어. 아, 오늘 지하철이 안 밀리더라고. 지하철 밀리면 답 없다, 그거. 자, 오늘은 네가 이제 드럼을 친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 요 시기에 네가 딱 알아야 되는 거, 그거를 가르쳐 줄 건데, 드럼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그립이라는 건데, 스틱을 잡는 법이 어떤 각도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일단은 그걸 하나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드럼을 칠 때 꼭 필요한 이제 소근육들 단련하는 법. 오늘은 남자들은 원래부터 근육이 발달돼 있지 않나? 내가 예전에 물리치료하시는 분을 레슨한 적이 있는데, 뭐 되게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의 그 부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진짜 치료해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한테 드럼을 배우러 온 이유가 그거였어. 나는 안 해본 운동이 없고 근육의 움직임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드럼을 칠 때도 과연 그 근육을 내가 쓰는지가 궁금해서 나한테 왔더라고. 그분이 실제로 나한테 한 6개월 정도 레슨을 받으면서 살면서 내가 이 근육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셨대. 그분이 직접 그걸로 이제 논문을 준비하고 계시거든. 그분이랑 나랑 어떻게 보면 약간 콜라보가 된 거지. 그래서 그거를 최근에 나한테 레슨을 받는 제자들한테는 내가 다 연습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거 한번 이렇게 네가 배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립부터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 옛날에 뭐 저기 펜싱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스틱이나 채는 또 팔의 연장선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 근데 그게 맞는 말이야, 사실은. 연장선으로 생각을 해야지 얘를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면은 얘랑 나랑 하나가 되기가 되게 어렵거든.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뻔한 개념이야. 자, 우리 팔뚝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가 팔일, 여기가 이제 팔뚝이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이랑 스틱이 이제 일자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해. 보통 드러머들 보면은 그립을 이런 식으로 잡아서 요렇게 꺾이는 요런 그립을 갖고 있는 드러머들도 은근히 많거든.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사실 오른손보다 왼손이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잡고 스네어를 이런 식으로 내려치면 손목이 일단 여기에 부하가 많이 오게 될 수밖에 없어. 운동 범위가 짧아서 그런가? 운동 범위가 짧다기보다 각도 때문이야. 그러니까 각도.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딱 가르쳐 줄 그립은 이런 느낌인 건데, 일자가 되면 이런 식으로 손등이 하늘을 보게 이제 연주를 하게 된단 말이지. 하늘을 보게 연주해서 치면 내가 얘를 친다는 느낌이 아니라 스틱을 잡는다는 느낌이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꺾여 버리면 내가 얘를 친다는 느낌으로 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팔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고 손등이 하늘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무빙이 되면 내가 얘를 치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얘가 가서 맞는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팔을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 억지로 각도를 그렇지. 움직일 필요는 없다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치는 게 아니고 스틱을 잡는 거야. 스틱을 잡으면 알아서 소리가 나게 되는 거지. 되게 간단해. 그냥 스틱 한 4분의 1 지점 정도를 검지손가락 두 번째 마디를 대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딱 이렇게 십자가 형태가 되게, 검지랑 엄지가 십자가 형태가 되게 이런 식으로 잡고, 이렇게 손을 오므리면, 엄지랑 검지를 오므리면 여기가 이렇게 퐁 파이지, 가운데가 이렇게 골이 하나 생기지, 이 골에 그냥 스틱을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그 사이에다가. 나머지 세 손가락은 그냥 자연스럽게 스틱을 감싸주면 되는 거지. 손가락 세 개 감싸는 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엄지손가락이나 검지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빼고 연주하는 드러머들도 있어. 이건 뭐냐면 운전할 때 뒤꿈치를 떼고 악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야. 컨트롤이 안 되는 그립인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 검지랑 엄지로 홀드를 해야 스틱이 빠지거나 날아가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안 생기는 거고, 이 세 손가락은 말 그대로 이제 도와주는 거. 여기다가 고를 딱 집어넣고 내가 얘기한 대로만 자세를 딱 잡고 스틱을 딱 돌리면 어때? 손목이 하늘로 가게끔. 손등이 이제 하늘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손목을 억지로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꺾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팔뚝하고 일자가 되거든.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 골에서 스틱이 빠지면 어때? 일자가 안 되지. 이 골에 딱 스틱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일단 이 골에 들어가는 거를 처음에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보통 드럼을 막 3년, 4년, 5년 치고 이제 나한테 배우러 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 이거부터 시켜요, 일단은. 왜냐? 이게 다 안 되어 있어. 터널 증후군, 건초염 이런 게 손목에 한 번 온다. 한 번 오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치료가 안 된다고 봐야 돼, 완치가. 그러니까 연주를 하면서 계속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든 상황이 벌어지겠지.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그립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전신을 다 쓰는 뭐 수영 같은 운동을 좀 격하게 하고 나면 그 근육통이 되게 많이 세게 오는데, 그럴 때 내가 드럼을 치면 드럼을 못 치겠구나, 근육통 때문에 아프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잖아,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막상 드럼을 딱 치면 하나도 안 아파. 드럼을
그때 쓰는 근육이랑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쓰는 근육이 이제 부위가 달라서 그런 건데, 드럼을 칠 때 가장 필요한 근육이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나는 여기 팔뚝에 있는 전완근. 그렇지. 전완근을 보통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심지어 외국 유명 드러머들도 뭐 레슨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전완근을 훈련시키는 훈련 방법은 되게 많아. 근데 사실상 손가락 힘, 그러니까 이 손 아귀 힘이 되게 중요하거든. 보면 알겠지만 웬만한 드러머들, 뭐 말랐건 뭐 체격이 좋건 간에 드러머들은 기본적으로 손바닥이 다 두꺼워. 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 아, 손 근육이 발달이 돼서? 발달이 돼서. 우리가 몸을 사지를 다 쓴다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타격에 쓰이는 손의 근육들은 다 이걸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야. 드럼을 오래 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드럼을 팔로 치는 게 아니거든. 손목으로 치냐 그것도 아니야. 사실 손가락으로 치는 거야. 손목이나 팔은 그냥 그 동선에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딱 치는 이 다운스트로크를 할 때는 손가락으로 잡는 그 느낌으로 연주를 하기 때문에 요 소근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지. 지금 엄지손가락 빼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다 할 거야.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은 고정이고 나머지는 바뀌어. 근데 그 매 손가락 첫 번째 마디로 스틱 아까 4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을 잡았잖아. 요 상태로 자 요런 모양이야. 그냥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고 엄지손가락이 내 미간 앞으로 딱 오는 이 자세. 이 자세를 잡은 다음에 나 같은 경우로 힘을 별로 안 줘도 되는데 처음 할 때는 힘이 많이 들어갈 거야. 힘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막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러면 손목에 무리가 갈까 안 갈까? 힘이 너무 많이 굉장히 많이 가지. 이거 난리나 이러면. 그럼 바로 다음날 터널 증후군 올 수도 있어. 자, 요 정도로 내가 얘를 잡고 있다. 내가 얘를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다 정도로 딱 쥐고 내려갈 때 15초. 올라올 때 15초 정도로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거야. 자,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움직일 때는 아까 손목이랑 팔뚝이랑 손이랑 다 일자가 돼야 된다 그랬지. 이 상태 그대로 그냥 앞으로 내려가는 거야. 옆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 각도 이 상태에서 내려간다. 시작. 쭉 내려가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얘의 각도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해갖고 닿으면 스틱이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겠지. 미끄러지지 않게 이 자세를 그대로 손목만 쑥 내려가는 거야. 쑥 내려갔다. 나머지 손가락들은 다 쫙 펴야 돼. 그래야 이 손가락이 훈련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대로 올라가는 거. 자, 이런 느낌. 이 상태로 바꿔서 검지손가락으로 똑같이 쑥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오는 거. 아유, 손가락이 진하게. 처음 하는 애들은 진짜 진하. 그다음에 약지. 점점 손가락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거든. 난리나. 잡고 있지도 못해. 심지어 새끼손가락으로 가잖아?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 아예. 그냥 놓치는 사람. 아예. 자, 이번에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이 제일 어려워. 제일 힘이 약한 손가락이니까. 똑같이 닿지 않게 그대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오는 거지. 손가락 나머지 세 개는 다 피고. 요런 느낌으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야. 요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톤이 달라져. 내가 지금 스틱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훈련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거는 드럼 앞에서 할 필요도 없어. TV 보면서 해도 되고, 뭐 이동간에 뭐 버스 타고 어디 간다 뭐 그럴 때 해도 되고, 운전한다 그럼 신호 대기 중에 해도 돼. 그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트레이닝을 해놓으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아, 이것까지 얘기해야 될 거야. 다섯 손가락이 스틱에서 한순간이라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원래 드럼 칠 때 계속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건데, 다운 스트로크를 아주 슬로우 버전으로 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냥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는 거거든. 이 동선 안에서 그냥 움직인다고 생각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얘를 쳐야지가 아니라 내려왔으니까 잡는다는 느낌이, 이게 딱 맞으면 흔히 뭐 그런 표현하잖아. 뭐 타면서도 뭐 뚫리는 소리 난다. 그 소리가 이제 이 소리야. 사실은 드럼을 세게 꽝 찍어서 그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요런 느낌.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해야 돼. 그렇지. 되는. 그래야지 듣기에도 되게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고. 이 다음 과정이 사실 나 이제 풀 스트로크라고 해갖고 풀 다운 탭 업 스트로크를 이제 가르치는 그 과정인데, 이거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 풀 스트로크나 다운 스트로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선행이 되면 무조건 좋다.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은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힘을 과도하게 주거나 손목이 이런 식으로 꺾여서, 아니면 손목은 제자리에 있는데 내려갈 때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거나 이렇게 꺾여서 내려간다거나 이러면 안 되고 그대로 앞뒤로만 원래 관절이 움직이는 방향대로만 움직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다가 손목이 아프다 그럼 당장 중단해야 돼.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끝!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그래? 그럼 밥 먹으러 가자. 오케이.